만져봐요. 괜찮아요? 만져도 돼요? 어때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늘 봄날이잖아. 네, 왜 갑자기 야외에서 이렇게? 봄날이니까. 하필 오늘이요? 분위기를 또 만들어줘야 소개팅이 잘 되니까. 그렇죠. 장소는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경쟁자를 준비를 했는데. 아, 이제 매번 있나요, 경쟁자? 저의 경쟁자는 저 자신인데. 안녕하세요. 아니, 등장 이렇게 어색하게 할 거예요? 지원이의 솔로 탈출 가야죠. 아, 바뀌는 거예요? 아, MC빵. 아, MC빵으로 오늘 대기야? 네. 나이스. 가보자고. 아. 아니, 근데 저번에 우리가 앞방 면접에서 한번 같이 하고 네. 그 뒤로 오늘 처음 보는데 말을 좀 편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완전 좋아요.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 좋아요, 좋아, 좋아. 네, 일단 편하게 하고 나도 편하게 할게, 그럼. 좋아. 언니라고 해. 오케이. 이렇게 빨래 놓을 줄 몰랐네. 아, 근데 물 있는 데서 언니라고 해도 되나? 아. 괜찮죠? 여기는 바닥, 여기는 자갈이야. 다행이다. 괜찮아. 아, 다행이다. 아, 그래, 모래가 아니라서. 아, 다행이다.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들어오는 순간 보자마자 뭔가 안아주고 싶었어요. 무슨 가능성?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죠. 여기 누가 오시는지는 알고 있어? 아니, 소개팅이라 해서 이렇게 샤랄라하게 입고 왔는데 무슨 능이 맨 아, 몰랐어? 아, 몰랐지. 아, 몰랐어? 나는 바캉스 가는 줄 알았어. 바캉스에도 이렇게 안 입을걸? 아, 혹시 나이 많으신 분이 오는 건 아시죠? 아, 모르겠어. 나도 오늘 연령대가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되게 월드스타. 월드스타요? 한때 케이팝을 상징했던 예원이랑 지금의 케이팝을 입혀주셨어요. 저는 한때 케이팝을 점령한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한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제 좋다. 케이팝계의 최고 거물. 어? 지금요? 여기에요? 어, 그래도 되는 거야? 학교생인 센스였어요. 무슨 모자 선생님을 원해라 waiting at the swear 쓰다 쓰다 뱅기 so far so high 하늘 높이 나나 초저가 한 거야. 오, 선배님! 선배님! 가정 속에는 암탉이 있을 것 같아. 가기야 스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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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벌써 겨드랑이에 춥지 기자였다 스웩. 아, 근데 눈이 안 보여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불가능한데 괜찮아요? 그쵸, 제가 아는 그분 맞죠? 아니, 어차피 사람은 다 마음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팅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거라서 눈은 상관없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냥 우리 편하게 하고 이거 오픈을 이제 좀 해도 될까요? 아, 좀 오픈 마인드로. 왜냐면 이 집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종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팬입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신 두 분이. 네. 죄송해요. 이거 계속 가리고 있어가지고. 아, 못 보셨구나. 근데 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워낙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아, 아닙니다. 진짜 너무 잘하신다. 아닙니다. 저 진짜 되게 평소에 되게 뵙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이 모자 벗은 모습은 또 오늘 처음 뵀어요. 생각보다 멋있으시다. 이 생각 했던 것 같아요.
DM 보낼게요. 그럼 저희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초복을 맞이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좋은데요? 원계복 3개 세트에서 나온 삼계탕. 아니 이게 닭이 진짜 엄청 크거든요? 와. 보통 한 4호 정도를 많이들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5에서 5.5호 닭을 사용한다고 해요. 제가 또 큰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치 뭐든 크면 좋지.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삼계탕을 집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끝났죠 끝났어. 근데 이게 원래 대추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아 여기서 넣은 거 아니고? 원래는 근데 대추도 이렇게 큰 거 안 넣어주는데. 그러니까요. 인삼도. 어 인삼도 들어있고. 장난 아니에요. 보통 거의 2만 원. 아 맞아, 어? 맞아. 진짜 비싸요. 인당 이렇게 나오는데 가성비. 아 너무 좋죠. 너무. 예. 이게 국물이 진짜 오래 끓인 것 같이 너무 진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그거는 삼계곰탕. 네. 국내 최초로 나온 제품인데요. 닭가슴살과 발아 현미를 넣고 만들어서 클린하고 건강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보양식으로 먹기 좋겠다. 아 너무 좋죠. 지금 딱 그렇죠? 이거 300 여름에. 칼로리 좀 넘어서. 여러분들 지금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2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곧 중복이라고 하니까 미리 사가지고 또 그때 또 드셔도 되고 자세한 거는 고정 댓글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오늘 약간 처음 뵙잖아요 저는. 아 맞아요. 근데 인상이 되게 의외예요. 왜? 어떤 면에서? 되게 훈남이신데? 아 이거 뭐 다 넘어왔네. 웃는 게 왜 이렇게 예뻐요? 아, 아니 아 진짜 웃는 게 왜 이렇게 예뻐요? 원래는 웃는 게 이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 그래요? 저 약간 이런 약간 개구장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되게 개구장이처럼 스타일링을 하고 오셔가지고. 아 진짜? 네. 뭐라고 바보야. 너 이렇게 나한테 넘어올 거야? 귀여워 죽겠어. 언니 무슨 삶을 살아온 겁니까 언니? 아 너무 웃기네. 네. 약간 그게 있었어요. 좀 그 웃음이 진짜 끼부리는 것 같은 웃음인지 아니면 진짠지를 모르겠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더 궁금해졌나 봐요. 뭔지 알지? 네. 가질 수 없는 남자. 근데 저희 그 솔로 탈출을 다 보셨어요? 네, 네, 네 봤어요. 동료분들도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우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친한 형이라서 네. 우일이 형 보면서 늙었다. 늙었다. 네, 뭐 이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혜준이 같은 경우에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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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보다는 내가 좀 낫구나. 네. 그래서 오늘 나오실 때 좀 자신감 있게 나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해볼만하다. 네, 해볼만하다는 있었죠. 네. 네, 나는 그 친구들 뭐 그 형들 뭐 규진이랑도 연락을 해봤는데 네. 규진아 너 그렇게 방송하면 안 돼.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나 오늘 진심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개그맨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쵸 그쵸. 한 제가 몇 등 정도? 사실상 규진이보다도 더 더 멀끔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강남에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헤매를. 근데 아니, 저 10만 원 줄 테니까 더 빡세게 꾸며달라고. 네. 그랬어서 저는 사실은 1등이에요. 아. 진짜 1등. 네, 사실 그거 안 해도 제 규진이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확실히 오늘 알았던 거는 규진이 정도는 충분히 이기겠구나. 두 분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는 거지? 저는 좀 웃는 게 예쁘고 좀 다정한 사람. 살짝 길어. 방송에 더 잘 나와야 되니까. 와, 하나 남은 건데. 다정하고 웃는 게 예쁘고. 네. 지원님은? 저는
위기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아, 예를 들면 어떤? 간단하게 이거 막 음식을 쏟았어. 네, 그럼 네. 당장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 처음 입은 건데. 아니 그러지 마요. 이거라도. 빨간데. 아 근데. 빨간데. 아 봤어? 의도치 않았는데 열정을 보여줬네 같아. 보셨어요? 아 밴드? CK. 약간 이러면서 또 속옷 플러팅 한번 한 거죠. 어때? 괜찮았어? 아 장난 아니다. 남자 속옷 처음 보거든요. 아 진짜요? 되게 좋아하네. 아니에요. 이제 너도 눈을 뜨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명치까지 올리고 있을 거야. 너무 내려. 아 요즘 저스틴 비버 좋아가지고 계속 내려있다 보니까는. 예. 네. 요즘에 제가 네. 단백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운동 많이 해서. 아 운동 많이 하세요? 만져봐요. 괜찮아요? 만져도 돼요? 어때?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어디서? 아니야. 너무 찐으로 좋아하네. 아니 전에 제가 같이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대학로에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되게 그때 어땠어요? 쑥스러움 넘치고 약간 막 했는데. 네. 뭐가 진짜야? 아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요? 네. 솔로 탈출하는 날까지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처음 만져봐서 깜짝 놀란 거지. 아, 왜 저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나 아닙니다. 남자의 가슴이야 이렇구나. 가슴 사진 에어드랍 갑니다. 에어드랍.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네. 외적으로 좀 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외모 아예 안 봐요. 당신이 예쁘건 당신이 귀엽고 예쁜 건 난 상관없어요. 그럼 뭘 보세요? 뭘 보세요?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 아~ 개그 코드. 네, 네, 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티키타카라고 하자. 아~ 네. 왜냐면은 저도 막 약간 톡톡톡 튀거든요. 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네. 그런 스타일. 네. 어필이 쉬지가 않네. 눈웃음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까부터 눈 계속 걸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 컨택 하면서 눈으로 얘기 좀 할까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한 10초 정도만. 안경도. 근데 안경빨인 건가? 약간 왜? 만화 캐릭터처럼 갑자기 깜짝 놀랐네. 안경이 진짜 잘 어울리신다. 네. 그래서 이거 이식 수술 받고 가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안경삽 입술. 아 그렇구나. 아 네 다시 한번. 네. 준비. 시작! 서클 렌즈 색 이쁘다. 은근히 안 떠시네? 저요? 네. 사랑 앞에 떠는 사람은 안 돼요. 지연님 저랑 아이 컨택 10초만 딱 할까요? 네.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 저는 아이 컨택만 한 줄 알았는데 자꾸 고개를 트셔가지고 혼자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거기서 이제 아, 저 웃음은 가짜구나. 가짜다. 그거를 알았습니다. 간파했지. 네, 단번에 알았습니다. 패션 웃음. 응. 두 분 이제 가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수분한테 제가 어떤 걸 좀 어필할 수 있을까? 근데 저 노래 가사에 이름 넣어서 부르는 거 좋아해. 설마. 아, 그것만은 안 하길 바랬는데. 저는 장난으로 안 하고 진심으로. 이게 선곡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임재범 선배님의 너를 위해 그리고 이승기 선배님의 누나 내 여자니까. 내 여자라니까. 이 두 개만 사실 그 두 개는 아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 네. 누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지원님부터. 아, 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팔딱팔딱 예쁜 지원이 됐네. 지금 개구리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쁜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감미롭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이런 코드를 좀 저랑 잘 맞는 아. 사람은. 아, 아 이거 이걸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예원님, 예원님. 나는 예원이 왜 나를 싫어하나? 저 좋아해요 사람들이. 아 진짜? 아, 저 8년 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유. 8년 전에 짰던 거라. 네. 짜증나. 아, 아 원래 이름 넣어서 부르면 오글거려서 못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좀 다르게 하시려나 해서 진짜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반전이 없이 식상했어요. 제 건 괴랄했어요. 개구리 아이돌.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저희끼리 공유 한번 해볼까요? 플러팅하는 기술? 플러팅하는 기술? 나만의 기술. 저는 터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저 보여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막 많이 웃고 여기 뭐 묻었어요 막 이렇게. 아 이거 번지잖아. 아 묻었으면 다이소에서 쓱싹이나 사주면 될 것을. 아 죄송해요. 아니 뭐 묻었는데 이렇게 가면 아 그렇게 가면? 야씨. 그러면 제가 그 쓱싹이 사서 드릴 테니까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연락처 남겨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빌미를 좀 만들긴 하죠. 자 이제 예원님은 제 마음에 들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실 거고. 자 최지용의 소개팅 오늘 이제 잘 봤고요. 이제 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네. MC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분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오늘 소개팅인 줄 알고 나왔는데 똥 피하기 게임이었네. 아. 제가 오늘 선택할 미래의 제 신부님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뭐 하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올 것 같아요. 작가님을 통해서든 피디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진짜 너무 부끄러우시면 DM으로든 올 것 같아요. 100%. 근데 이제 시기가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보내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날 까먹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번 주말 안. 네. 솔직히 오늘만 봐서는 사실 잘 이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한두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애프터! 애프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알려면. 누구세요? 너 왜 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곱상하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누가 오시나? 요즘 핫한 너드남. 너드남이 핫할 수가 있어? 이상하다. 왜 어디 뭐 길 찾으세요? 소개팅. 그럴 리가 없는데.